이런 경기에서 25점까지 낸다는 건요, 이건 상당히 네. 뭐 콜드 게임이죠. 네. 상당히 지금 특징 있는 경기를 한다. 예. 발차기의 어떤 세련된 모습. 아, 빨라. 엄청나게 영. 그렇죠. 스탬퍼. 뭔가 변칙적인 것 보세요. 보세요. 좌우로. 좌우로 합니다. 이 페이스에 말리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보세요.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죠. 예. 저게 점수로 비록 연결이 네. 되지 않았지만요. 시범차입니다. 시범차입니다. 네. 예. 돌기차가 주안에 이제 결승전에서 세계 랭크 1, 2위의 경기. 네. 보세요. 보세요. 좌우로. 네. 그러나 쓰지 않고. 발차기까지 보세요. 돌리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발차기 하나하나가 깨끗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세요. 돌기차. 역시 이번 세계대회 네. 이래서 끝났습니다. 이것도 많이 배워야 돼요. 네. 보시죠. 자, 돌기차기에서 다시 돌기차기 여기서 다시 바로 뒤후려차기까지 반대쪽으로 후려차기까지 그러니까 좌우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그렇죠. 네, 뒤차기까지. 아, 중국 또 우리 무술의 용어 중에요 채용굽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몸을 자기가 필요한 쓸 수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자, 이회전. 아, 이회전 시작됐습니다. 아, 이번에는 좋아요. 공격이에요. 이번에는 나서 네. 이제 승부가 돼요. 네. 아, 자격을 그러나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점수는 유연하게 자, 돌기차기 성공하죠. 그러나 강도가 약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것만 지금 센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현상이 네. 벌어지는 거죠. 경기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진짜 그야말로 네. 어떻게 생각하면 특히 우리 타재글 선수하고 이란의 바제리 선수는요 그야말로 여우와 아마 늑대의 싸움 같은 네. 그런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흥분하다 보니까 잠시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 3회전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3회전, 네, 3회전이죠. 쉼없이 타재글 끝까지 달려가면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보세요 지금 저런 아이고, 타이밍 저런 아이고, 타이밍 지금 대단한 갑자기 2점 그렇죠. 네. 저건 뭐 타이밍을 듣는 기회를 만들어버리거든요. 네. 3회전 이제 3회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갑니다. 약간 예, 지금 스탠퍼도 좋았는데 또 강도가 약했습니다. 두 선수 다 네. 좋아요 지금. 타재글 선수의 제일 지금 무서운 점. 저건 뒤돌 보세요. 정확합니다. 4점짜리인데 1점을 더 달라고 하죠. 터키 선수가 지금 나올 거라는 얘기죠. 네 보시죠. 이 체급의 우리 선수들 봐요. 자 물러가면서 강력합니다 네. 지금. 네. 조금만 타이밍이 빨랐더라면. 지금 위험할 뻔했어요. 그대로 그렇죠. 뒤꿈치로 자, 보세요 뒤꿈치. 자 이제 멋진 뒤착이 다시 한번 여러 번 봐도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근데 저 눈을 잘 보셔야 돼요. 절대 네. 눈을 감지 그냥 돌리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눈을 끝까지 눈을 뜨고 있단 말이죠. 그건 정확하게 보고 찬다는 이야기예요. 네 영국 선수는 눈을 감게 되고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네, 15대2로서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12점 점수차 승으로 경기 그대로 끝났습니다. 아, 준결승에서 12점의 점수차 그것도 네. 유럽 대회 1위를 한 선수를 네. 이렇게 미국 오픈에서도 1위를 한 선수를 12점 차의 점수차로 이긴다. 네. 타재글 선수 새로운 태권도계의 스타의 탄생입니다. 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예.